한국수입자동차협회 카이더에 따르면 4월 국내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전월보다 6.3% 감소하고 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한 25,578대로 집계됐다. 브랜드별 판매는 메르세데스 벤츠 8,430대, BMW 6,113대, 아우디 1,320대, 볼보 1,263대, 폭스바겐 1,080대 순을 기록하고, 미니 1,051대, 지프 1,001대, 포르쉐 978대, 포드 902대, 넥사스 826대 등을 기록했다. 이어 쉐보레 737대, 토요타 523대, 링컨 447대, 혼다 235대, 푸조 221대, 랜드로버 119대, 캐딜락 76대, 마세라티 74대, 시트로인 57대를 나타냈다. 이 밖에도 고가 수입차인 람보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는 각각 37대, 36대, 24대가 판매됐다. 대기량별 등록 대수는 2000cc 미만 14,623대, 57.2%, 2000cc에서 3000cc 미만 8,395대, 32.8%, 3000cc에서 4000cc 미만 1,812대, 7.1%, 4000cc 이상 238대, 0.9%, 기타, 전기차, 510대, 2.0%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유럽 28,31대, 81.4%, 미국 3,163대, 12.4%, 일본 1,584대, 6.2%, 수력구 연료별로는 가솔린 12,537대, 49.0%, 하이브리드 7,082대, 27.7%, 디젤 3,638대, 14.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811대, 7.1%, 전기 510대, 2.0% 순이었다. 지난달 가장 많이 판매된 베스트셀링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 E250 1499대, 메르세데스 벤츠 E354 매틱 912대, 메르세데스 벤츠 GLE 454 매틱 731대 등으로 기록됐다. 카이더 이만규 부회장은 4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일부 브랜드 물량 부족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